예, 반갑습니다. 예, 선한이 부축과 최강덕입니다. 7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상악, 지난번에도 상악이었는데 상악을 수술하게 되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그 치아들이 몇개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페리오넬 프라블럼 때문에 다 제거를 해야 되고, 전악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상악통 수술을 하지 않고는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간단한 상악동 근육만 오늘 필요하면 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초기 고정을 다 얻어서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PB 연결한 PB라는 오늘 말들을 많이 할 건데요. 프로비저널 브릿지 임시를 바로 연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리무블 파셜 덴처를 끼고 있지만 앞뒤가 흔들리기 때문에 뽑아야 될 상태고요. 그리고 하악도 미터가 문제가 있는데, 11, 12, 13, 14, 15, 16번 봤을 때, 11번은 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측에 좀 약할 것 같고, 그래서 12, 13번이 괜찮을 자리인 것 같은데, 이 뭐, 잇몸뼈 조금만 아물면 바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도, 16번 자리도 지금 약하죠. 그래서 아마 15번, 16번 사이로 아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예측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 부분은 봤을 때 11번 자리가 좋습니다. 12번은 약하고요. 13번, 14, 15, 16, 다, 17까지 다 좋습니다. 임시 덴처를 기반으로 해서 가이드도 만들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임시 덴처가 정상적으로 요 다른 분 환자분 하는 과정인데요. 풀 마우스를 우리가 수술하는데 프라츠로 수술하게 될것 같으면 수술 틀을 만들고 수술 준비하는데 이 과정이 그냥 한 30분 정도면 모든 게다 끝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을 리프를 하고 릴라이닝을 해서 스캔하는데, 스캔하는 시간들은 요즘 그 트리오스 5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손이 좋은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채 10분도 안 걸리니까요. 금방 이렇게 해서 스캔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스캔하는 과정을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화이트까지 물리고 대합치 스캔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과정이라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이트 물리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디오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디자인이 되죠. 탑다운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치아 배열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부터 먼저 배열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어느 방향으로 심을 거다 확인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각도가 어떻게 들어갈 거다. 오늘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12번, 14번, 16번, 약간 15번 쪽에 치우친 쪽. 아까 CT상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1번, 24번, 26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고, 그리고 12번과 21번, 24번은 20도 각도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앵커가 먼저 디자인되고요. 앵커가 디자인되어야 가이드를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악 지금 현재 디자인을 이렇게 보는데 12번 자리를 발치한 부위지만 약간 깊게 심을 수 있을 거고요. 14, 16번 상악동 아주 긴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살짝 상악동 교상술을 바로 해주면서 임플란트 고정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21번 자리와 24번, 26번 자리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 디자인된 상태의 모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 모델 우리가 그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환자분의 모델을 3D 프린팅해서 교합기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합기상으로 교합된 상태에서 만들고 거기에서 뻗디로 바이트를 하나 찍어놓게 되겠죠. 뻗디로 바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PB가 나온 것과 뻗디로 바이트 만들어 놓는 가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교합기상에서 나와 있는 뻗디를 찍은 바이트를 환자 입안에 가져가면 그대로 정밀하게 다 맞습니다. 안 맞는 경우는 100에 한 경우 정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또 입안에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바트먼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실린더하고 이게 같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환자분 입안에서 먼저 임시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이드 CT를 찍게 되는데, 그 원래 가지고 있던 CT의 그 위치하고, 디자인 위치와 CT를 찍었을 때 위치가 어떻게 맞아지는가. 12번, 그리고 14번, 15번과 16번 사이, 16번,
21번 그리고 24번, 26번까지 위치들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환자가 이제 확인되었고 마취가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수술실로 이동을 해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의 키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약한 상악골질에서 우리가 어떻게 초기 고정을 얻어서 최종 파이널 보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PB 연결하는 것까지 준비를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어느 쪽부터 먼저 들어갈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같은 경우는 14번 쪽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앵커가 14번 쪽이 조금 더 세게 나온 것 같아요. 플래트닝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드릴을 쓰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한 5초를 쓰고 빠져나오는 5초, 원래 10초라고 이야기하는데 10초보다는 조금 짧게 드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경우에 따라서 열이 나는 걸까 방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13갑니다. 2.0에 13. 지금 봐서는 D2 쪽으로 조금 가까운 D3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8에 13. 그래서 드릴을 전체 3.8 드릴을 끝까지 다 한 거고 한 1, 2mm 정도 남긴 상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mm 언더에서 40N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 30에 50. 20도 각도 맞춰야 되고, 그죠? 여기도 골질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약하다 이랬는데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골질 상태가 아주 단단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2.0 들어가니까 쏙 들어가네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네요. 2.7에 11.5. 언더드릴을 하고 바로 픽처가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더드릴을 하면 골질이 좀 단단하면 중간에 풀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2.7 드릴을 끝까지 다 안 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지금 임플란트 커넥터 풀어내는 것도 엄청 힘든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커넥터 리무버가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냥 돌리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임플란테이션 할게요. 우리가 전학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오른 식소로 들어가는데 환자 입안에서 블리딩이 이 정도로 나온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저도 좋겠지만 환자분이 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막 아프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PB 입안에서 보겠습니다. 다물어 볼까요? 한번 예, 딱 물어 뻐금니로 그렇죠. 다물고 계시고 힘 빼시고 다물어 보세요. 한번 예, 오케이. 해볼까요? PB 나온 상태가 계획했던 교합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괜찮을 거고요. 예. 자, 앞쪽에 본 프로파일 가겠습니다. 예. 자, 방향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본 프로파일에 엉뚱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확인하고 빼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본 프로파일을 해주면 되겠죠. 본 프로파일을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합니까? 이러는데 크게 볼 게 없고 여기에 뼈가 얼마나 묻어 나오는지를 보면서 확인해서 본 프로파일을 해주면 되겠죠. 약간 좌우로 움직인 듯한 느낌으로 본 프로파일을 시행해 주면 될 겁니다.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면 깨끗하게 프로파일링이 잘 됩니다. 3520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잇몸 이렇게 서브로 들어가는 경우는 바깥쪽에 여기하고 여기에 뼈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어바트먼트 프로파일로 조금 쳐줘야 석션해주고요. 조금 쳐줘야 잇몸을 따고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칠 때는 약간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덜덜거립니다. 조금 더 솔깃하게 딸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를 그 길이에 맞도록 쫙 좀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는 실린더 길이로 해주면 아무래도 PB가 좀 깨지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공사에 7mm 가겠습니다. 코니컬 드라이버를 충분히
충분히 잡아준 상태에서 고정하고 뉴턴을 해서 최소 30뉴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14번 30뉴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서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펀치를 이용해서 잇몸을 조금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펀치를 조금 하고 실린더를 순서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원래 이 방향이 딱 픽처 방향이 나와져 있습니다. 가이드에 나와져 있고 실린더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다가 선을 끄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체결이 될 때 들어가서 느낌을 알면 좋은데 느낌이 안 될 때는 스탠다드 엑스레이를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스트레이트보다 이거 오히려 더 커버된 게 쉬운 거는 이걸 가지고 핀으로 가지고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뉴턴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가도 여기서 오른손으로 탁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30뉴턴을 충분히 10mm까지는 안 되고 7mm 가겠네요. 자, 펀치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가 연결될 때 지금은 제가 실린더 들어가면 드라이버 딱 체결하면 실린더가 움직임이 없이 딱 체결이 되는데요. 소프티슈가 사이에 끼게 될 것 같으면 실린더가 마지막 체결할 때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걸 느낌을 알면 아, 실린더 체결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시 보고 풀어서 소프티슈 제거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볼질이 약한 부분은 D3, D4까지 나오는 부분들에 임플란트 6개를 지금 심었고요. 가이드를 이용해서 디털프라치 심었고 PB가 레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다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앞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바이트가 양쪽에 조금 바이트 봐주면 될 것 같네요. 상태고요. 아, 보시면요. 입천장에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리 다 없어지고요.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